안녕하세요. 토이정국입니다. 오늘은 쥬라기 캅스 3 제트사우루스에 대해서 언박싱하고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제품도 오로라 월드에서 협찬을 해주셨고요. 자, 오늘 제트사우루스 언박싱하고 리뷰한 후에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주피노 캅스와 제트사우루스가 합체를 하면 쥬라기 캅스 캐논 모드가 되는데 그 모드까지 여러분께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언박싱 해보도록 할게요. 제트사우루스 언박싱을 해봤는데요. 자, 여기에 설명서가 두 장이 들어져 있었고요. 제트사우루스 본체가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 발파츠 두 개, 그리고 스커트 파츠 하나, 그리고 퍼펙트 쥬라킹의 헤드 부품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코어 코어가 하나 들어있는데, 코어 코어는 이렇게 다리 내려주고, 날개 펴주고, 머리를 이렇게 들어주시면 코어가 되고요. 다시 머리 넣어주시고 날개 접어주시고 다리 올려주시면 코어 코어로 변신이 됩니다. 이렇게 코어 파츠가 하나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설명서를 보고 제트 코어로 변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뒤로 돌리셔서 쥬라킹 투구, 퍼펙트 쥬라킹 투구와 그 다음에 이 코어 제트 코어와 그 다음에 스커트 부분을 제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날개도 해주세요. 이렇게 날개도 분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를 분리를 해주실 건데요. 다리를 빼주세요. 빼주시고 이쪽도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요. 등 부분을 펴주실 건데요.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한번 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펴주세요. 그 다음 이 날개를 뒤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팔을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렇게 밀어주세요. 쭉 밀어주시고 여기도 쭉 밀어주시고 주먹은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 날개 부분은 이렇게 돌려주시고 바깥으로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몸통 부분을 분리하셔서 위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이런 모양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날개를 내려주시는데 이렇게 떼어서 내려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날개가 이렇게 되었죠? 자, 이렇게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등 부분, 이 부분을 아래로 내려주세요. 이렇게 내려주세요.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됐죠? 이렇게. 그리고 팔을 뒤로 접어서 이렇게. 여기 돌기 부분이 있어요. 여기랑 홈 부분이랑 결합되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결합이 되었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머리 부분. 쪽을 이렇게 올려주셨죠. 그럼 이런 모양이죠. 다음 여기 부분을 떼셔서 골반 부분인데 떼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접어주시고 이건 내려주시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되게끔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 부분을 자 위로 접어주시고 이쪽을 다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떼어서 위로 올려주시면 주시고 이 부분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밀으셔서 여기다 끼워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접어주시고
이렇게 12시 방향으로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떼어서 위로 올려주시고 이 부분은 이렇게 돌려주시고 이 부분은 딱 꺼내셔서 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서 딱 만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었죠. 자, 그러면 변형이 완료된 몸통 부분에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이쪽도 이렇게 끼워주세요. 꼭 해서 끼워주시고 각 결합부도 꼭 눌러서 끼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결합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날개를 달아볼 건데요. 자, 날개를 이쪽 잘 맞추셔서 끼워주세요. 끼워주셨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랑 여기 맞춰서 이렇게 꾹꾹 눌러서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자, 1부위가 있죠. 자, 스커트는 이쪽에다가 꽂아주셔야 돼요. 이쪽에 이렇게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하셔서 꾹꾹 해서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코를 먼저 그 다음에 투구를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꼭 끼워주시고 돌려주시면 Z코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완성이 되었네요. 자,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제트사우루스로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돌리셔서 스커트 부분, 먼저 이 부분을 투구를 떼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스커트 부분 떼어내주시고 이 코어 부분도 떼어주시고요. 그리고 날개 부분도 떼어주세요. 자, 날개 부분 떼어주시고 반대편도 이렇게 떼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갈라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갈라주시고 여기도 이제 빼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주셔서 다시 빼주시고 빼주시고 자,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팔 부분을 이렇게 떼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떼셔서 이렇게 하고 결합을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해서 일단 결합을 해주세요. 이렇게 결합을 해주시고 팔 이렇게 해주시고 이쪽을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워주시고 끼워주시고요. 양 날개는 이렇게 펴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었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올리시고 한 번 더 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다리 부분 아까 올렸던 부분을 이렇게 내려주시고 이 앞부분인데 이렇게 빼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 뒷부분은 이렇게 딱소리가 나면 끼워주시고 발 뒤꿈치 내주시고요. 이거는 오른쪽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랍드 부분을 이렇게 해서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 발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내려주셔서 탑솔 하나 끼워주시고 발 뒤꿈치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살짝 해주시고 이렇게 돌려서 끼우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다리를 끼워주시면 되겠죠? 자, 다리 부분 서 이쪽에 이렇게 꾹 끼워주시고 반대편 발도 펴서 뾱 끼워주시고 자, 이렇게 발 부분이 됐고요. 그러면은 이제 팔을 이렇게 해서 아까 넣었던 부분에 펴주셔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서 주먹도 펴주시고 내려주시고요. 그다음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고 아까 이렇게 돼 있었을 건데 이렇게 바꿔주시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리셔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다시 옮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텐데 뒷부분에 이제 날개를 끼워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쪽에 이렇게 해서 딱 끼워주시고 반대편 날개도 끼우셔서 꼭 끼워주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아까 제가 했는데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으로 그리고 돌리셔서 스커트 부분은 여기에다가 이 돌기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고 이 주라킹 퍼펙트 주라킹 두부는 이쪽에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코어 코어는 이렇게 끼워주시면 제트 사우루스가 이렇게 완성이 되네요. 자,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모습의 제트사우루스가 완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투구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투구도 벗겨집니다. 이렇게 벗겨지고 머리는 이렇게 360도로 돌아가고요. 두 가지 마스크 모드와 그냥 모드 이렇게 두 가지 되고 또 이렇게 되고요. 다시 투구를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트사우루스도 완성이 보았고요. 캐논 모드로 변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스커트 부분도 이렇게 펴주시고 그리고 날개 부분도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잠깐 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빼주시고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다리를 이렇게 당기시면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위쪽에 올려져 있던 이 부분 다시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래서 끼워주세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셔서 해서 꼭 끼워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었죠. 그러면 이 날개를 이제 이렇게 내려주세요. 이렇게 내려주시고 이쪽 날개도 이렇게 내려주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었죠. 그러면은 이제 날개를 이쪽 날개를 붙일 건데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하시고 이쪽 부분에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끼워주세요. 그리고 이쪽 여기도 이쪽 부분을 이렇게 펴주셔서 이렇게 끼워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이렇게 되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뒤쪽에 이 코어 부분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쪽도 같이 이렇게 올려주시면 캐논 모드가 완성이 돼요. 자, 완성된 캐논 모드에 주피노 캅스를 세우면 되거든요.
비누 값을 이렇게 세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게 캐논, 대포 이런 모양이 되죠. 이런 굉장히 큰 대포 같은 제트 캐논이 완성이 된 거죠. 자, 뭐 애니메이션을 보지는 못했지만 애니메이션에서 막 주피노 캅스가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대포 같은 이 제트 캐논을 발사하든지 사용하는 무기인 것 같습니다. 제트 캐논이. 자, 이렇게 해서 제트 캐논, 주라기 캅스, 제트 캐논 모드까지 해서 이렇게 시연을 해드렸어요. 주라기 캅스 3 제트사우루스 언박싱 및 리뷰 영상과 주피노 캅스와 제트사우루스의 결합 모드인 제트 캐논 모드까지 여러분께 시연을 해드렸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자,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주라기 캅스 3 왕국.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4대의 로봇들이 합쳐지는 퍼펙트 주라킹 합체 모드에 대해서 여러분께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